바람의 등줄기에서 처음으로 아르가스의 눈이라는 유물이 등장했고, 테포는 이제 고대인을 강림시키기 위해서 그 유물이 필요했는데요. 라일수호단 여러분들이 테포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루델린에서 루쿠랑마까지 이어졌던 이야기인데요. 시즌1에서 테포가 아르가스 눈을 찾게 됐고요. 고대인을 강림시키려고 마력이 충만한 훈타나라는 대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사들은 이제 이를 미리 사전에 알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훈타나로 떠나게 됩니다. 신대륙? 미지의 정글? 여기 되게 지키고 싶다, 알고 싶다라는 감정으로 플레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마력이 깃들었던 땅이니만큼 무지막지하게 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화면을 돌려도 그 끝이 잘 안 보이는 식물도 크고 건물도 크고 모든 게 다 큰. 저희가 스토리가 일단락 될 정도로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보스인 테포와 전투가 있고 기본적으로 라열대 기후지만 어둠의 기운을 내뿜어서 보랏빛도 어느 정도는 차지하고 있고요. 상반되는 두 가지 컨셉이 한 월드에 존재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전혀 다른 색감과 전혀 다른 오브제들로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은 루쿠랑마 대륙의 메인 퀘스트를 클리어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지만 적정 전투력은 25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개 감옥과 그 다음에 이제 하얀 그림자 성 플레이하실 정도면 입장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스토리 라인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것도 현재 들끓는 폭포 정도를 플레이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클리어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라일수호단 여러분들이 콘타나에 도착하셨을 때는 투아하와 네오투아가 싸우고 있는 장면부터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투아하는 고대인을 숭배하는 특이한 약간 풍습 같은 걸 갖고 있었고, 테포는 자신이 고대인을 강림시킬 존재라고 각인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 투아 종족 안에서 네오투아라고 좀 더 폭력적인 성향으로 오염된 캐릭터들도 나와요. 건축 양식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좀 재밌으실 거예요. 원주민들보다는 조금 덜 마무리가 돼 있는, 되게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투박한 면이 조금 많이 있어서 같은 소재로 사용한 컨셉이지만 분위기는 완전 다른. 콘타나 지역은 기본적으로 등글 지역이라서 바람 속성 몬스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대신에 테포한테 오염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어둠 속성 몬스터도 한 개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이 정글이라는 컨셉에 굉장히 어울리는 몬스터들이 대거 등장하니까 동물형, 식물형, 하다못해 뭐 슬러지같이 그런 액체형 몬스터도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공격 패턴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식물 보스에 있는 약간 오돌토돌한 돌기라든지 줄기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표현을 많이 했고요. 코이족의 이빨, 만드라고라 배가 찢어지면서 소리치는 연출, 그로테스크한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태까지 필드 보스와는 달리 제자리에 고정된 식물 형태의 보스예요. 타이라는 원래 이제 작은 식물이었는데요. 한 마을 주민이 그 식충 식물을 키워주면서 잠에 들었을 때 그 주민을 먹어버립니다. 그 이후부터 돌연변이가 시작이 됐고, 마냥 식물 보스면 땅에 틀어박혀서 있어야 하는데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공격을 하고 전투를 하는 이제 보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 패턴이 가장 큰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고요. 각종 특이한 공격들을 많이 보여줘요. 식물 형태의 보스라서 유저들이 직접 쫓아다니는 스탯은 많이 적어졌겠지만 다른 지역에선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저들이 이념을 유의해서 전투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콘타나 대륙이 추가되면서 이제 채집물이랑 채광물이 함께 추가가 되는데요. 뭐 바나나나 아니면 아보카도 같은, 그 다음에 요리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연금, 가공도 모두 새로운 레시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성장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전문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작 난이도도 높고 재활의 허들도 많이 있다는 부분 잘 알고 있어서요.
새로운 그 전문 기술 단계를 요구하지는 않을 거고요. 유저분들이 달성하신 단계에서 충분히 제작 가능하고 또 추가로 성장 가능한 요소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싶은 느낌이 드는. 치르게 돼서 아무래도 태포와 대결전을 벌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치르게 대사원이라는 던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태포의 컬러랑 맞춰져 있어요. 전체적인 무드가. 아마 규모감이 되게 크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태포에게 힘을 받아 강력한 어둠의 힘을 사용하는 마법사형 보스인데요. 어깨 쪽에 커다란 갑주가 있고 뭔가 이렇게 늘어지는 사슬 같은 디자인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강해 보이게 느껴지지 않나. 아, 레이저나 원형 이런 직관적이고 넓은 범위의 공격을 아마 하게 될 거고요. 약화 효과가 여러 가지 활용이 많이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역이용할 수 있을지를 차분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유리한 전투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에서 15단계의 일반 모드가 없기 때문에 바로 1, 2단계의 하드 모드에 입장하실 수 있게 됩니다. 로도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렵다, 뭐 아라크네 같은 경우는 너무 뭐 HP가 너무 빨리 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하드 모드의 전투력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의 밸런스로 설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모험의 길의 새로운 보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투를 시작할 때 성향수를 보호해주는 보혜룬과 체력을 일정 부분 파괴하는 파괴룬이 있는데 파괴룬 같은 경우는 전투가 점점 길어질수록 더 많은 효과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하고 계신 5성 전설룬을 특별한 컨텐츠를 통해서 6성룬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콘타나 대륙만의 특색이 있는 의상도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형상 변환으로 페어리가 콘타나 의상을 입고 있는 것도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그게 진짜 예뻐요. 첫 번째 스토리를 완결시키는 시즌이고요. 스토리를 이제 오롯이 전달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를 위해서 다수의 셀 애니메이션과 컷신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엔딩을 보시면 그 엔딩 이후에 이제 신규 소환사의 모습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힌트를 주자면 오르비아를 동경해서 마법을 배워서 자기의 활에 마법적인 요소를 추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캐릭터로 알고 있고요. 약간의 다음 대륙에 대한 떡밥,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으니 이야기에 몰두해 주시면 훨씬 더 다채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스토리 완료를 위해서 이제 거의 이제 7, 8개월 정도 기다려주셨는데 많이 기다리게 해서 좀 죄송하고 하지만 그만큼 좀 잘 만들었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은 유저분들이 콘타나 즐겁게 플레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콘타나 재밌게 즐겨주세요. 콘타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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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콘타나에서 만나요.